만약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서로도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. 근데 한국에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여기서 그걸 안 물어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. 매일 보니까 한번 트기 시작하니 이렇게 안면 트기 시작하면 거친 거친 보잖아요. 우리랑 뭐 한국에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. 여기 와서 하는 거. 대부분 여기 매체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.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정글처럼 환장하고 가버리는 게. 가버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? 만약 여기서 우리가 사기를 쳤어.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누가 한국 연결되어 있는 뭐 우리가 한국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알 뿐이지. 그렇잖아요. 만약 사기를 치고 갔어. 그럼 어떻게 잡을 거야? 이름 갖고 잡는다고 하겠지만 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이름 안 쓰고 영어 이름 쓰는 사람들 대부분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 한국 사람 한국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방은 글쎄요. 그걸 모르겠어요. 안 친해져? 안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. 친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같이 뭐 같이 살다 보니까 친해질 수 밖에 없어. 한 이틀 안 보면 왜 안 오지? 궁금해서. 뭔 일 있나? 그리고 전화하게 되고, 그럼 또 오고. 그런 상황이다. 그, 여기서 사기를 당했다거나, 뭐, 한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은 경계를 하고 더 멀리 하겠지만, 급속도로 친해지는 게 여기고, 또 급속도로 멀어지는 것도 여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어. 근데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요. 진짜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. 사기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.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못했을 때 뭐 이거 이렇게 해, 이거 좋은 거 아이템 있으니까 뭐 하자 그러면은 또 이 사람 그동안 생활했던 거 있으니까 봐왔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단면적인 면들만 보이긴 하지만 어 그래? 그럴까? 한번 해볼까? 이 사람 여기가 있어. 그럼 해볼까? 했어. 이 사람 빼먹은 건 다 빼먹어. 빼먹은 건 다 빼먹고 나중에 털면은 이 사람 돈 하나도 없어요. 시작 그냥 말만 해서 이거 할까? 그리고 이제 우선은 사기 약간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것도 많잖아요. 그런 거 그, 이제 그건 이제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해요.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저 사람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진실을 이제 진실 아닌 진실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1년 동안 뭐 1년이고 뭐 언제든 봤을 거 아니에요. 6개월이건 3개월이건 거짓 매일 만나다 보면은 뭐 이런 저런 그냥 매일 일상 얘기하는 거잖아요. 매일 만난 사람들 할 얘기가 더 많다고 그냥 1년 떨어져 있으면 또 만나고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매일 만나니까 할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급속도로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내 다 털어놔도 난 쟤 알아 라고 생각을 했을 쯤 돼서 사기를 칠 수 있는 방향이 생긴 거예요.